인테리어? 묘관 인테리어도 집이네. 을목이야, 을목, 묘목. 인테리어도 되고. 근데 왜, 인테리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이 여자 52세 천간에 을목도 없는데, 좀 인테리어는 좀 그러네. 아니면 묘, 꽃이잖아. 화원도 괜찮고. 지금 나무랑 꽃을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대. 그러니까 묘, 묘가 묘목이거든. 묘목이라는 의미도 있고 꽃이라는 의미도 있고 딱이니까. 어떤 사람도 묘 오니까 새싹 비빔밥 하더라고. 새싹이잖아 묘가. 아니 요즘 그래 한번 물장을 찾아봐. 그러면서 나는 항상 인터넷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미디어를 평화를 활용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런데 62세 대운이 무진 대운이잖아요. 진유 합해서 시체합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예. 운세가 10년 반짝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자, 62세 들어서자마자 그러겠어요. 한 65세쯤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진유 합이 되면은 좀 환경이 답답한데, 그나마 여가 진이고 유일 때는 더 힘든 거예요. 유가 칼이 들어오니까 수술소까지 있는데, 여가 월지가 유고 지니까 좀덜 해. 그런데 그래도 답답해. 답답해. 환경. 답답해도 돈은 벌린다고 볼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지. 진은 괜찮아요. 진이란 걸 자. 환경은 무지하게 답답하더라도 괜찮아. 그런데 이 사주에 오미로 화가 강하잖아요, 선생님. 6월에 태어났어도. 그럼 여름 대운에 들어가면 갑목이 괜찮을까요? 갑목이 여기는 타고나지 않아요? 화가 강하다고 해서 갑목이 화보고 큰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따뜻하다고 보시면 돼요. 6월이잖아요. 이때 뭐가 네. 필요해? 오미가 필요, 이 오미수. 사주가 좋으로서 따뜻한 핵이 되는 거이지. 그래도 남편복이 있어. 이분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복과 말년복, 자식복이 있잖아요. 오미. 생활비를 조금씩 주기로 했대요, 이혼해도. 예? 생활비를 조금씩 주기로 했대요, 남편이. 아, 이혼하고. 남자가? 예, 남편복 있나 봐요. 세금 미토. 남편복이 있는 사주라니까? 오미가 이 사주 핵이잖아요. 화가 강하다고 보면 안 되지, 이거는. 천간에 화도 없는데, 오미만 가지고 화가 강하다, 그건 아니지. 6월인데, 계절이. 근데 6월에 옷이야. 6월에. 6월가 뭐예요? 한로잖아, 한로. 한로 계절에 뭐, 낮에 뜨거우면 얼마나 덥겠어? 집안이 따뜻한 거야, 오미. 선생님, 좋은 그럼 거 해주는 거. 사오미 계절이 대운이 들어와도 갑목은 잘 나간다고 보면 돼요? 뿌리는, 사오미? 예, 사오미 대운이 안 이제 되지. 72세부터 들어가면. 봄이 와야 싹이 나죠, 고목에서. 여름에도 싹이 나나? 무조건 고목은 봄에 싹이 나는 거지. 이 사주 자체로는 갑목이 생목이지만은 근이 없죠. 근이 없어. 여기 인이라든지 묘음이라든지 이렇게 근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없단 거지. 물론 미중에 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약간 통근이야, 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갑목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은 나무야. 그래서 고목이라고 붙이는 거, 고목. 그것이 봄이 되니까 고목에서 싹이 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번다, 그 선생님, 그럼 이 대운에 말이에요. 그잘 돈을 나가서 벌어서 자, 봐. 그다음에 그러면 사오미가 여름에 오는데 72세부터 물론 예 1년 72세에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관대운이죠. 주식을 하니까 관대운도 되지만 살축 금고 짜면은 금이 강해지면 금생 써야 되잖아요. 예. 살축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살축이. 그러면서 관대운 이때도 일을 한다면은 어때? 손님이 많잖아요. 저희 관이지. 관이 살축 금고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72세 되면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예, 다시 주식을 부연 아마.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은,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기보다 젊었을 때, 그런데 대운에서 사가 왔어. 그래서 살축 금국을 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는 엄청 받긴 하는데, 사가 관이 스트레스를 만들어 줬잖아. 직장 상사를 통해 사 관이 뭐예요? 손님도 되고, 나의 일도 되고, 일 때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72세에 무슨 직장은 아니니까,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지. 손님 때문에. 이를테면 심미가 아니고 을미라고 세봐, 을미. 을미일지라고 했을 때, 살축금고 있다면 사가 살축금고 관 삼합을 짰죠? 금고목을 당하죠? 이럴 때는, 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 관이 사유축 삼합을 짜서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직장 관청으로부터 수배당한다고도 돼 있어. 수배당하니까 쫓겨다니지. 근데 이제 그것은 고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다 그 말이야. 네. 일단은 72세 관대운에는 일 때문에 힘들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근데 일간이 강해지니까 금생수에 드니까 집에 붙여 있을 수는 없어. 일단 일을 안 타라도 72세 기사 대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금생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지는 못하지. 선생님, 인, 오가 이제 천일경도 되니까. 말년부 다시부 다 귀인이야. 자식 귀인이고. 예, 말씀하세요. 사유축 금국을 짰을 때는 질병백화점이라고 하셨는데, 대운에서 한자가 와서 삼합을 이룰 때도 질병백화점이라고 보나요? 그 대운에는 그렇다고 봐야지. 원국에 있을 때는 사유축 자체가 그렇게 하려면 또 다시 설명이 필요한데, 을목이 사유축도 있고, 음간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정화도 사유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수도 사유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음일간들. 기토인가? 기토는 그게 없어. 아, 기토도 있다. 기토. 이거, 적국책이 뭐라고 돼 있어? 음금 복덕격. 금은 신금 온대, 신금. 신금이 있으면 은금 복덕격, 음목 복덕격, 음화 복덕격, 음수 복덕격 있나? 음수 복덕격 없는 것 같다. 기토, 신금, 은금 복덕격. 이런 것은 있어, 특수격으로. 근데 이거는 사회추가도 질병백화점 될지라도 거기는 해당이 안, 신금이구나. 사유축. 미가, 사가 있을 때는 사유축 공급이 되면서 금, 복덕격으로 되는데, 이럴 때는 금기가 굉장히 강하죠. 금기하고 대적하는 게 화죠. 그래서 화운을 대기한다. 아주 싫어한다고 돼 있어. 왜냐면 화금 상쇄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나는 기격으로 보지 않는데 특수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유축이 있으면은 질병백화점이라고도 했죠. 여자 사주에서만 그래, 여자 사주. 근데 원국에는 사유축이 없어. 없는데 운에서 와서 사유축 금국을 짜도 질병백화점이 되냐 그 얘기란 말이야. 될까요?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근데 운에서 사운이 왔을 때는 진짜로 이제 힘들지. 근데 원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보는데, 또 그것도 사유축이 어떻게 매돌의 사유축인지에 따라 다 달라.
외돌이석 추기. 같은 사유축이라기도 월지가 유우나 추기 때 훨씬 강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월지나 유우가 또 여가 월지가 4일 때 사유축하고 또 차원이 다르지. 여름에 사유축하고 아까 그 질병백화점도 신금 자체는 어때요? 신금 자체는 가을에 겨울에 태어나면 어떨까? 신금 자체는 강해지죠. 칼이에요, 칼. 그래서 가을이든 겨울에 금일간들은 신강할수록 그렇게 좋은 격은 못 되는 거예요. 이 사주 자체는 신강신약으로 굉장히 신강이죠. 신강이라고 가을에 가을에 신강, 금이 강해갖고 어떻게 가을에 이 가을에 금이 팔로 계절에 금을 생각해봐. 굉장히 매서운 설이란 말이에요. 매서운 설이고 매서운 칼이에요.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그래서 금이란 것은 더운다거나 이제 겨울로 가면 금들은 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이 강하면은 오히려 힘들어. 그래서 이 신금들이 겨울에 태어나서 사유축 금고 짜보면 태어날 때부터 골병든 사주라고 그래요. 신금이 휴일 이를테면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사유축 금고를 했어. 겨울에 태어나서 이것은 집안 골병든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서 골병든 사주. 아, 신강에서 좋다고 만든 거 이거. 신강에서 태어날 때부터 골병든 사주 딱 그래요. 그래서 금이란 것은요, 특히 겨울에 가서 신강하면 안 좋은 거예요. 겨울철에 금을 생각해 보라고. 겨울철에 신금 아주 단단한 칼이에요. 날이 시퍼는 칼을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되겠어? 사고 치고 다니. 정금 같은 거는 도끼 들고 다니는 경우래. 이제 월지가 사유축도 4월인지 6월인지 추월인지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나 아까 선생님 질문한 대로 기사대운에 원국에는 없어도 사유축 오면은 역시 질병백화점은 되는데 뭐가 강해요? 금이 강하죠? 금이 강하면 금다 수탁을 할 것이고, 금다 목교를 할 거죠. 금다 목교를 이기면 어떻게 돼요? 금다 목별이라 아니지? 목다 금별이지? 아니, 금다 금이 많으면 금다목절, 목절. 금다목절, 신경성 치매. 금이 강하면 일단 강한 쪽이 병이야. 그럼 금이 강하니까 뭐예요? 대장, 짱이지. 대장폐. 그러고 나서 간목 주기로 가잖아요. 예, 간, 그 신경. 다음에 흙탕물, 수탁이란 것은 수탁, 금다 수탁도 흙탕물이거든? 철분물이잖아요. 쓸수 없는 물이거든.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일단은 많은 쪽에 병이 먼저 오고 나서 약한 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재수보다는 간목을 치러 가겠죠. 간목을 치러 가겠죠. 간목, 간이지, 간. 간에 문제가 오겠지. 그래서 기사대운에는 뭘 조심해라? 폐, 간, 이런 쪽에. 혹시 이 사주 되시는 분, 저기, 자매 형제가 많으신가요? 아, 그건 못 물어봤어요. 아, 형제가 많을 수 있는데,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형제가 많아. 인물 좋죠? 아, 그것도 제가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원래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인물이 좋고, 형제가 많아요. 지금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은 전부 그냥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형제 많다고 안 맞겠지. 옛날 얘기야, 지금 옛날 얘기. 52살이니까. 형제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엄마 유학 가려다가 엄마 교통사고 나서 멈춘 거 보면. 된다고? 유학 가려고 했는데 엄마 교통사고 나서 못간거 보면 형제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분이 강한데 부동산이면 인수잖아요. 집, 자기 집을 사고 싶다는데 자기 집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집? 예. 지금 전세로 나왔대요.
금년에 갑진년이죠. 갑진년을 봐야 돼. 금년에 이제 집 사냐 못 사냐. 한번 보세요. 갑진년에 집 사겠는지 못 사겠는지. 상당히 얘기했지만은 문서운이란 게 언제 문서자보다. 갑이란 글자가 내 사주팔자에 없어요. 지장간에 투철 안 했죠. 그러면은 팔자에 없는 갑목 정재가 온 거야. 정재가 오면은 이 갑목이 발동이 걸리죠. 갑목이 내 정재란 것은 내 활동 무대죠. 활동 무대가 발동 걸리니까 이 사람 집에 있어 뭔가를 하려 그러지 지금 금년의 운세는 뭔가를 하려 그래. 활동 무대가 발동 걸렸으니까 직장을 잡든 장사를 하든 뭔가는 보고 싶다 는 얘기야. 진을 달고 왔어. 축진파가 걸렸어. 뭐가 파 걸렸어? 인성이 파 걸렸잖아. 그러니까 인성이 파 걸렸으니까 인성에 대해서 갈등이 심으니까 잡을까 말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진유합을 했어. 진유와 월지합은 이동수야. 이동 합으로 왔기 때문에 자의야.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한편으로는 진유합을 묶어버렸더니 환경이 답답하기도 해요. 환경이 답답하기에서 이사해버렸다? 하지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도 되고, 진미, 진오는 큰 의미가 있는데, 오화는 꺼져가죠. 진토를 만나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화가 꺼졌다고 해서 심장이 꺼지지도 않아. 위중의 음경화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오화가 또 성문에 걸렸죠. 성문에 걸렸잖아. 근데 이 사주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만일에,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오화는 나의 말년의 직업도 되고, 이게 성문에 걸렸으니까, 그 사업장이란 말이야. 사업장도 되는데, 사업장이 성문에 걸렸다면은, 성문이라는 것은 그 격각이라는 의미도 있고, 준 역마라고도 해요. 이동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아직 사업장이 없죠. 사업장이 없는데 그게 성문에 걸렸으면은 이동수도 준 역마 이동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을 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 그거 확인 될까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주식하고 있고요, 선생님. 집에서 사업장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집에서 컴퓨터로 그냥 주식하고 있고요, 집에서? 현재. 예. 하고 얼굴은 이렇게 친구가 볼 때는 분위기가 있고 호감 가고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형제는 오빠 둘이 위에 있대요. 그 삼남매. 그리고 그 삼남매. 술토, 운시 술토여서 돈이 좀 떨어지면 오빠가 돈을 이렇게 주나 봐요. 챙겨주나 봐요. 이게 돈 떨어지려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소에는 가을에 태어난 신금의 인물이 좋고, 형제가 많다고 돼 있는데 요즘 안 맞다 그 말이야. 전부 예를 안 낳는 시대에 뭐 형제 많다면 맞겠어? 그렇게 시대에 맞는 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좀안 맞고 또 오화가 금년에 진 오가 상문이지 금년에. 맞죠? 예. 아니, 금년에 갑진년 오가 상문이지. 뭐가 상문이에요, 예. 아, 오가 상문이잖아, 상문. 요, 인이 조개이잖아, 조개. 인이 조개이고, 상문. 근데 상문이란 것은 상복을 입었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상문 들어왔다고 상복 입진 않아요. 조개가 같이 들어오면 확률이 높은데 상문 조개 다 들어와도 상복 안 입더라고 내가 많이 하긴 해봤어.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 근데 옛날 이론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데 상문이란 것은 준 역마라 그랬어. 역마에 준한다. 그래서 이동수로도 보는 거예요. 이동수로도.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지금은 자녀가 아까 둘이라 그랬나?
예, 아들만 둘이래요. 아들 둘인데, 이 52세면 아들들도 다 성장했을까? 대학생이라 하더라고요. 대학생.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좀 멀리 떠났을까요? 금년에? 물어볼게요. 군대 혹시 갔나? 월지충은 외국 간다 그러거든. 월주가 아니 연주에 연주 얘기예요. 월지 충도 이동수인데 떠밀려서 이동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월주 자체가 환경궁인데 환경이 뭐야?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거든. 그게 내 환경이지. 거기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합으로 오냐, 충으로 오냐는 차이가 있죠. 선생님, 이분이 일지에 미토를 깔고 있어서 자기 집은 살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 미토가 아파트니까 있는데, 근데, 아까 자녀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동수가 있었냐고 물어봤죠, 내가. 아직 답이 안 왔어요. 네.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창문 조객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금년에 창문에 걸렸잖아요. 예. 근데 배우자 궁이 창문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내년에 을사년이면 미토가 창문에 걸렸죠. 그럼 배우자가 창문에 걸렸어. 그러면 죽은 역마니까 배우자가 떠났어. 배우자가 떠났잖아. 그래서 배우자가 집을 떠날 일이 있는 거야.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어쩌든지. 근데 여행을 안 갔어. 안갈 수도 있잖아. 안 갔는데 그 창문에 걸렸으면, 배우자가 있는데 왠지 없는 것 같아. 배우자가 집안에 와요. 와이프가 있는데 어쩐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창문에 걸리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우자가 있는데 없는 듯해. 배우자가 바람 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경우수를 따져봐야 돼. 근데 이제 금년에 이혼했잖아. 내년에 예. 없잖아. 창문에 걸린 남편 없지니. 창문에 걸릴 때. 아. 지금 이혼 소송에서 내년에 이제 결론이 나겠는데? 예, 아니, 9월 9월에? 달엔 결론이 난대요, 이혼이. 어쨌든 내년에는 을사년이면 남편 없어. 아. 남편이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창문에 걸렸으니까. 아, 선생님, 저희 남편이 월지에 상문, 올해 일지에 조객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없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이동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동수도 있고. 금년에 돈도 들어왔어요? 돈은 조금 들었어요. 이렇게 돈도 준비금 이런 거. 들어오는데. 큰돈 들어올 일인데 아직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근데 들어올 큰돈 일인데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연원 연장이 됐어요. 3시에 조개기면 생각지도 않은 큰 돈. 자, 그거 이제, 하긴 기다려간 1년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네. 놔두고.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고. 내가 한것 같은데, 일단 또 질문. 선생님, 그럼 이 사람은 오래 집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을 사고 싶다는 건데, 묘대운에 살수 있을지, 진대운에 살수 있을지, 그게 묘대운 궁금해요. 해야지. 아, 묘대운이에요? 진대운이 오면 어때요? 우와, 꺼져가고, 진화배에다가, 환경 답답하고 축진 파 걸리고 좀 힘들잖아요. 내 생각에는 62세 이전에 정묘대운까지만 주식하고 손 털렀으면 쓰겠어.
아, 예, 알았습니다. 주식 오래 해갖고 돈본못본 사람 내가 못 봤지. 털어. 근데 욕심이 많으면은 계속 붙잡고 있다가 다 털고 또 나와. 그러니까 묘대운에 돈 벌었을 때 털고 나와. 얘기는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예, 자, 감사합니다. 쉬운다, 휴식.